And now,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Fields K1 World Grand Prix Semi-Final Contest number one. Making his entrance from the blue stage, he is Alistair준결승 첫 번째 경기 4강제 1경기에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강제 2경기에 승자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 첫 번째 닉킥은 다가오면서 네. 쳤던 것으로 인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바다리 선수가 처음에 승리를 거두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너무나 싱싱하게 이 바다리가 4명 중에서 제일 싱싱하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다음에 알리스타 오브레임은 오히려 바다리보다 더 뭐 데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다리는 우슬랑 펀치 뭐 몇 대라도 맞았죠. 이 알리스타 오브레임 진짜 뭐 똑같은 상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4강에 올라온 4명의 선수를 본다면 본야스키 선수가 신선도가 가장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었습니다. 바다하리 선수 입장에서는 리벤지의 기회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다하리 선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빠른 리벤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 다이너마이트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근 1년 가까이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긴장한 표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바다하리 선수인데요. 사실 그 바다하리 선수는 알리스타 오브레임과의 경기에서 어떻게 자기 거리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마이크스 짐으로 이적한 후에 바다하리는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아요. 리치와 스피드를 이용해서 아웃파이팅으로 장거리를 만들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때려버리거든요. 피터스 선수가 그 안으로 좀 부주의하게 약간 그냥 뭐 슬슬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제대로 라이트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종합격투기 특유의 리듬을 가진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에게는 그 거리를 완전히 그 거리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당했었는데요. 사실 루슬란전도 8강전도 그 안으로 루슬란이 치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힘으로 눌러버린 거거든요. 오브레임은 그렇게 힘으로 누르기가 힘듭니다. 오브레임 선수가 이 말씀하신 바다하리의 거리를 아래쪽으로 약간 그 숙이고 들어오면서 네. 그야말로 두더지처럼 파고들면서 밀어버리고 타격으로 KO를 시켜본 적이 있죠. 그게 네. 그냥 파고들면 안 되고요. 파고들기 전에 왜 못 치냐면은
파고 들어서 부딪힐 때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바다 이 오브레임 펀치를 날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몸을 팡팡 부딪히면서 펀치를 날리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부딪히면 네. 말이죠. 아 지금은 찬물에 놀랐습니다. 바다리. 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루슬란전에서도 똑같이 한번 뿌려줬었거든요. 자, 과연 그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특유의 그 카운터 라이트웨어를 꽂아 놓을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오브레임 선수가 아까 사우스포 자세를 잡았거든요. 거기에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 대처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지난 다이너마이트에서의 바다리 선수의 이 오브레임에 대한 패배가 정말 그동안 약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고 또 네. 오브레임에 대해서 4강에서 만나면 1라운드 안에 끝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바다리인데요. 아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이 대결. 자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요. 아 유럽의 종합 강자와 또 입식 타격 강자 간의 대결이기도 네. 하고요. 자 준결승 제 1경기 1라운드 시작됩니다. 오브레임 선수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오소독스 자세로 섰습니다. 네, 워투디킥 그대로 네. 치고 던져버립니다. 레프리까지요. 아, 치고 바로 붙어버리는 바다알인데요. 원래 클린치를 절대 하지 않는 바다알인데 때리고 붙습니다. 자, 파고들면서 안목으로 우수합니다, 바다알이. 네, 받아주고 있는 바다알이. 자, 워투쓰리! 네. 클린치 먼저 시도하는 오브레임. 네. 자, 클린치를 오브레임 선수가 붙은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던져버리거나 밀면서 치고 이런 공격이 많기 때문에요. 네. 아, 백스핀처럼 오른손을 뿌리면서 한번 또 반격까지 시도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면서 공격했던 바다알입니다. 그래서 안 맞았어요. 머리를 잘 박으면서 공격을 했죠. 자, 레프트 크로스 좌우 연타 들어갑니다. 잘 막아내고 있는 오브레임. 멀리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바다알이 짧은 오브레임의 훅 바깥쪽에서 지금 이 커다란 스윙을 뻗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서 말이죠. 다시 또 파고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붙잡죠. 바다리가 먼저 붙잡습니다. 파고들려 할 때, 다가올 때 펀치였다가 나가야 되겠죠. 아, 밀리는 힘에 그대로 네. 코너 포스트에 부딪히고 맙니다. 준비를 많이 해온 바다리인데요.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라이트가! 아, 무릎 꿇고 반성의 자세, 오브레임. 아, 충격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경기 바로 이어집니다. 신중한 바다리. 자, 클린치 시도, 니키. 자, 랩트. 바디, 좌우 연타 들어갑니다. 자, 대단한데요. 자, 니키. 그렇지만 앞면 쪽에 하이킥까지. 아, 거침없는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 방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리도 신중하죠. 자, 파고들면서 또 팔을 뻗어서 가두려고 하는 오브레임 선수인데 자, 훅 연타 들어갑니다. 라이트 하이킥! 오, 들고 나온 경기 끝나버립니다. 네. 바다리 결승을 치릅니다. 대단합니다, 바다리 선수. 하이킥에 뒤로 무너지면서 다운이 되어버리고 마는 오브레임. 마치 준결승에서 물러나고 마는군요. 이 복싱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처럼 진짜 자신이 예언한 대로 다 해내는 바다리인데요. 1라운드 안에 아 바다리 대단합니다. 와 1라운드 안에 알리스 오브레임에게 리벤지. 아 펀치 다운과 이어지는 킥에 의한 다운. 자 TKO 승리로 1라운드에서 오브레임을 제압하고 결승에 가장 먼저 선착합니다. 바다리. 이 1차전에서 오브레임이 바다리를 연구해 왔다면 이번에는 바다리가 오브레임을 연구해 왔거든요. 위축되지 않고 대치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치고 들어갑니다. 선제 공격 과감하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클린치에서 오브레임의 그 클린치 변칙 파이팅을 아예 차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오브레임이 펀치를 하면 거리를 아예 두질 않습니다. 원거리에서 커다란 스윙을 내면서 오브레임 선수의 그 짧은 훅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1차 다운의 장면이죠. 라이트로 가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바다리의 장기 광속 스트레이트 결국 터지는군요. 자, 하이킥까지 내주고 마는 오브레임 오늘 처참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는
이 오브레임 선수가 더 낮았어요. 바다하리보다 자세가. 그래서 이 바다하리 선수가 오브레임의 펀치에 오히려 걸렸었는데 거리 바깥쪽에서 오브레임의 펀치가 날아오면 또 뭐 이 몸도 낮추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오브레임은 니킥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펀치를 안 맞는 게 우선이거든요. 바다하리 네. 입장에서는. 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네요. 자, 2차 다운의 장면. 뒤로 중심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넘어갔고 코너 포스트에 부딪히고 말았던 오브레임이기 때문에요. 레프리가 다운 선언하면서 그대로 TKO 패배. 그렇습니다. 아, 중심 무너지면서 뒤로 걸리고 말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레프리가 제지가 들어옵니다. 대단합니다. 자신의 이렇게 완벽하게 리벤지에 성공하는 경우는 처음 하는데요. 비유로 눕힌다고 해놓고 진짜 눕히다니 이 바다하리 진짜 대단합니다. 왜 바다하리가 스타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아, 몸매도 오브레임의 덕분이겠죠. 더 근육도 커지고 선명해지고 있는 바다하리. 그리고 MMA 클린치에서의 그 레슬링 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멜빈이 좀 많이 도와줬을지 멜빈도 자기만의 레슬링이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네.